자, 그럼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오늘장을 마무리해야 할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흘러내리는 양상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좋습니다만 결국 외국인 수급들이 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오늘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PC 물가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강한 시세를 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 초반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플러스 매수였는데요. 어느덧 2,300억까지 좀 매도 전환이 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대형주들이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하락폭이 좀 이어지고 있으나 하락폭이 좀 제한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전히 박스권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2,420선과 2,490선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지속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추가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좀 이어지고 연장되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시세들을 좀 살펴볼 때는 환율의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2일 날 1,306원을 좀 처치하고 난 이후 환율도 지금 1,300원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1,300원이 좀 저항대로 작용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신다라면 시장이 좀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은 좀 섹터별의 접근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익 시스템도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 시 좀 공략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